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윤김한 와르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00만 청원이 네. 넘어서 지금 이제 130만 청원으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제 확실히 청원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쟤네들도 막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이런 게좀 이렇게 도미노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좀 계속 뭔가 단독들이 터져 나오고 뭐 녹취록 터져 나오고 이런 게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이게 100만 청원의 위력 효과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겁을 드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아.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네. 그 와중에서 비밀들이 폭로되기 시작하겠죠. 폭로되고 실수가 나오고 네. 뒷걸음 질치다가 넘어지고 조만간 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뭔가 지금 이제 뭐 위태위태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런 그 100만 촛불 국민들이 네, 100만 청원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관련된 오늘 그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 최혜병 특검법. 네. 예, 통과가 됐죠. 그렇죠. 참 의혹진이 많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뭐, 안 해줄 생각이죠. 윤석열이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 상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어려운가. 네. 왜냐하면 차라리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려면 임기 초반에 좀 했으면 네네. 그나마 아하. 체면도 살리고 뭐 수습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특검이 진행되면 이 130만 청원도 청원이지만 거기에 아. 플러스 알파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불이 확 끼얹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아하. 자기들도 생각해 볼때 너무 위험하다고 보겠죠. 위험하다. 그래서 더더욱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물론 그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아. 더 이제 이 청원 숫자 수를 늘리게 만들 거라는 것도 예측 가능하지만 네. 특검을 수용했을 때는 완전히 우린 끝이다 하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거부할 일인가?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 그 거부할 입장에서는 일이 거부할 일이 맞죠. 반드시 거부해야 될 일이다. 네. 네,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죠? 주인님이 지금 그 연루돼 있잖아요. 결국은 모든 지금 비리는 김건희로 통한다. 네, 그렇죠. 뭐 이상한 데좀 지저분한 데 있어서 파면 꼭 김건희가 나오는. 아, 네, 참. 네, 참. 결국은 김건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7월 19일이 최혜병 일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네. 참,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하와이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했더라고요, 선생님. 네, 하와이 가서 이제 힘 받았죠. 예, 거기서 뭐, 한잔 했나요, 거기서도? 형님들 만났잖아요. 아. 하와이에 간게 네.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하러 간 예, 거기 건데요. 갔더만요. 윤석열은 그 조금 불안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약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 핵 네. 잠수함 그 탄다든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부산에 갔죠. 아, 작년인가 보구나. 작년에 잔망경 예, 이렇게 그 잠수함 예,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올해 올해는 이번에는 거기 또 항공모함 항공모함 그거 탔죠. 탔죠.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약을 좀 네네. 쳐줘야 돼요. 근데 하와이는 아예 사령부가 있어. 태평양 사령부. 인태. 야, 우리 형님 집이야? 형님의 사령부야. 거기 가니까 뭐 잠수함, 항공모함 뭐쫙 있고 뭐 사령부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형님들 만나니까 거기서 얼마 막 거부권을 좀 연습해 왔나요, 좀? 힘 쫙쫙 받는 거죠. 야, 거부권 뭐 바로 해. 이런 식으로. 간이 배밖에 나왔죠. 전격적으로 했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네. 하와이에서 한 발언 중에 놀라운 발언이 있잖아요. 예. 러시아는 선택해라. 정말 저는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남이냐 북이냐 야, 선택해라. 선택해. 너네, 저 러시아 진짜 남쪽이야, 북쪽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초강대국이구나. 우리나라는 윤석열이 초강한 인간 슈퍼히로. 아니,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대통령도 사실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또 정치적 언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언어고. 네. 미국 대통령도 못해요.
아, 한 적이 없대요. 그 대통령도. 이거는 전쟁 직전에나. 그렇죠.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런 거고. 아, 저는 이건 본 것 같아요. 그때 2000년 초반에 부시가. 네. 그 아들 부시 놈이. 네, 악의 축. 뭐 폭정의 전초기지 막 이러면서 악의 축 이러면서. 네. 뭐 테러의 편을 설 거냐, 우리의 편을 설 거냐. 네. 이거는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때 이제 바로는 테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아.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테러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의 협박. 그 정도가 최고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이냐, 북이냐. 선택해라. 뭐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을 선택하는 것이다. 뭐 이거 비슷한 건데. 그나마 정치적 언어가 있는 거죠, 부시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냐. 아. 하와이에서 했잖아요. 뽕 받아가지고 하와이. 그러니까 아. 하와이가 이게 뽕이 엄청난 거예요. 약발이. 약발이. 약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확 또 튀어나온 거죠. 네. 선생님 언젠가는 그거 한번 터질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간이. 네. 터질지도 몰라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튀어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부권도 뭐 당연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지금 러시아를 이제 손에 보려고 손봐주려고 하는 마당에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그렇죠. 뭐 이거 거부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죠. 남과 북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부권 정도야 뭐 피라미들 우습지도 아, 않아 뭐 이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정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진짜? 뭐 이제 쥐새끼 뭐 이제 들쥐 뭐 이렇게 보겠죠. 진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네. 얘기해서 그 녹취록 나온 거 보면은 예예 예. 그러잖아요. 그 뭐랄까요?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네, 국힘당을 그렇게 얘기했죠. 국힘당에 대해서. 아, 당에 대해서 그렇게. 네,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다 내 앞에 줄 설 거야. 네. 다 쓸어버리겠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런 이유에. 예, 맞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국힘당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인데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뭘로 보겠습니까? 개돼지 쥐새끼로 본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네. 보겠죠. 그렇군요. 네. 예, 국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참.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전격적이다. 네. 아, 참 국민들을 위한 뭐 이런 처리들은. 네. 그렇게 쳐느리고. 네, 거부하고. 거부하고 출근하지도 않고. 네. 뭐 그런데 뭐 이런 이제 그 진의 마누라 방탄. 네. 진의 권력을 위한 방탄에서는 정말 너무 전격적이다. 이런 게 정말. 네. 너무 속 터진다 이런 게 있었고요. 이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하와이 나가면서. 네. 장만철 대비. 야, 그 공문 보셨습니까? 정말 그 A4 아주 거기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16자입니다 선생님. 뭐 그럼 예전에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마에도. 어. 뭐 하긴 뭘 했습니까? 예전에 계속 장마 때마다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전에 안 했잖아요 대비. 그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고. 그러니까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네. 이번 장마에도 사고가 날 거다라는 재수 없는 예언 같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야, 이게 지금 이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 정말 국민들의 민생. 이건 아예 관심이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계속 비 올 때마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 신림동이었나요? 네, 재작년에는. 네, 거기가. 네. 좀 물끄러미 봤던 게 그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 저 막 물 그 저 산사태 나고 막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도 벌써 남쪽에서는 중부 지역에서는 엄청나더라고요. 네, 피해가 크죠. 네, 그런데 그냥.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고 이거는 뭐 뭐 누구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안 하는, 사실 윤석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거 아니에요 혹시? 에, 뭐 모르죠.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아. 있죠. 거기에 있는 어떤 수행원 중에 하나가. 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제 대통령이 남겨야 되고. 대통령님 뭐 하실 말씀. 아. 뭐 이러니까 시끄러워 나 지금 러시아 상대하기 바빠. 네.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줄. 네. 이거 이런 건 보내도 나중에. 네. 윤석열이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내가 왜 하지 않은 말을 했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딱 한 줄 보냈는데. 네. 장마 대비 철저히 하라.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오늘도 지금 대북전단 확성기 문제, 오물풍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오늘 또 왔죠. 오물풍선이 오늘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 네. 용산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네네. 미군 기지도 떨어지고. 네. 이거 무슨 그게 뭐 있나? 아, 글쎄요. 너무 정확해. 어떻게 거기 떨어지죠? 너무 정확하죠. 그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는 거기 용산 그 박물관? 네, 근처에 주차장인가? 예, 관저에서 800m 떨어진 곳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대통령실 앞에 떨어지고 미군 기지 떨어졌으면 이거는 이게 그냥 오물풍선이니 망정이지. 근데 이거는. 네. 오물풍선은 삐라에 대한 대응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안 아직 안 했죠. 안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더. 아. 오물 그 삐라에 대해서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했지만. 네. 확성기를 병행할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다른 대응을 하겠다 그랬죠. 네, 그리고 B라도 지금 연달아 뿌렸기 때문에 남쪽에서 네네. 먼저 뭐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참한 네, 기막히고 처참한 대가를 각오하라 그랬나?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대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경우 본다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을 거의 확실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물풍선 아니겠죠. 예. 이게 문제이다 오히려. 아, 오물풍선보다. 확성기가 문제다. 네네. 아하. 그러니까 B라는 뿌리는 대로 계속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겠죠. 힘들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바로 확성기를 시작했고 또 게다가 확성기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정권에서 빼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발표로는 종일 방송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네, 매일 다시. 한다고 합니다. 네, 매일 하는 거는 네. 원래 했는데 아. 4시부터 10시 종일. 네, 4시부터 10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 또 오물풍선이 오면서 종일로 지금 나간다래요.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린다. 24시간. 네, 거의 이제 24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야, 그 지역 주민들도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아, 종일 방송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아.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7월 11일 날 김건희가 미국에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네. 그러니까 V1이 V2를 데려갔다. 네, 데려갔잖아요. 네네.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NED를 만났습니다. 엔이디. 컸죠, 컸죠. 예,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가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NED라는 조직을 다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네네. 한국의 삐라 살포 단체를 배후 조정하는 단체입니다. 네. 삐라 살포 단체죠. 거기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돈 안 주고 지시 없으면 네. 삐라 살포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CIA 외곽 조직이죠. 네. 그러니까 NED에서 삐라 살포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11일 날 이걸 할 때 그쯤에서 통일부가 뭘 했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 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 달라. 그게 좀 컸어요. 그거를 로펌과 전문가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대북 삐라 살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충격적인 뉴스였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11일 날쯤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그게 그 같은 시기입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보도가 나왔으니까 한겨레에서. 그럼 14일 날 좀 있다가 성일종이가 네네. 뭐 원점 타격 얘기를 했죠. 네네. 오물풍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네. 얘기 한번 나눴죠. 14일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삐라 살포가 들어갑니다. 첫째로. 아하. 그날 삐라 살포 하죠. 네. 그때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장이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서 각오하라. 예.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삐라 살포 그냥 오물풍선 정도 얘기예요. 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보내요. 16일 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바로 보내죠. 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말이 세지죠. 그때 세지죠. 다시금 엄중히 경고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아, 처참한 대가. 네. 그래서 뭐 대응 방식이 변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오물풍선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로 확성기를 틉니다. 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확성기를 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 날라왔죠. 아니, 얼마 전에 틀었을 때. 아, 이번에? 네, 틀었을 때. 그 미국이 막 날리쳤죠. 막았잖아요. 뭐, 저 미 대사. 대사랑 네. 그다음에 사령관. 사령관. 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가서. 우리 역사에서 사실 이게 한반도에서 큰 손 넘어 원투인데 둘이 가서 혼냈잖아요. 네. 야, 누구 마음대로 확성기 들었어. 그랬죠. 유엔에서 조사할 거야. 아. 그래서 못 들었죠. 네, 중지시켰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확성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틀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허가를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해준 거다. 해주지 않고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네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거 허가 나왔을까? 전 네. 11일 날에 김건희의 방미 NED NED 방 아. 접촉에서 미국 쪽하고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삐라 그 다음에 확성기 여기까지 그리고 좀 더일 수도 있죠. 국지전 정도. 네, 원점 타격까지. 원점 타격까지. 예, 그런 것까지.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점 타격은 미국의 허락 없이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지전. 네. 여기까지도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 뭐 그것까지 너가 알아서 해. 예, 예. 뭐 우리는 뭐 뭐라 안 할게.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오물풍선 날리면 확성기 틀면 된다. 네, 네. 이렇게 내부 방침 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오자마자 확성기 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좀 수위를 올려가고 있고.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합니다. 그럼 이건 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는 거겠네요. 우크라이나 골로. 그렇죠. 최소한 국지전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제는 이제 북에서 국지전으로 끝내겠냐고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국지전으로 끝나질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8월 23일인가요? 그때가 네. 이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19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19일입니까? 네, 8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얼마 전에 그 NED 하고 나서 네. 그 핵 지침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랑 윤석열이. 예,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합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위험한 합의. 이렇게 치면 지금부터 점점 뭔가 올라가 수위가 올라가서 수위가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8월에 거의 절정에 달했는데. 네. 신원식이 오늘인가 그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북전단 날리면은 이거 아마 총 쏠 수 있어 북한에서. 네. 아 지금 이거 아주 걱정이야. 이러면서 노소리를 떨어뜨렸고. 네네. 아, 쥐들이 안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뭔가 북에서 쏴주길 바라는 듯한. 거의 지금 도발을 계속 유도한 유도 정도가 네. 아니라 압박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는 괴롭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앞에서 계속 잽을 날리고 앞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렇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특수군사 작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네. 만드는 이거 위험한데요 지금. 지금 그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도 오케이. 오케이를 하라고 했다. 미국이 왜 오케이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좀 우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라도 터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워요. 사퇴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네, 해리스가 뭐 쉽게 이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해리스가 지금 등장하자마자 여론에서 띄워주려고 네네. 뭐 트럼프를 여론전에서 조사해서 이겼네 뭐네. 뭐 어디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예, 나오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2% 뒤지는데 또 사실상 네. 이겨. 네. 네. 근데 이거는 해리스 띄워주려고 언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트럼프 쪽에 콧방귀 끼고 있죠. 뭐 웃기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있죠. 예, 허니문 효과 반짝 효과다. 그래서 사실상 해리스로 교체를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네.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낮으면 낮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을 트럼프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네네. 그럼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아하. 민주당 쪽에 네오콘들 네. 강경파. 그 다음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궁합이 맞죠? 예예. 야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불씨를 터뜨려서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에 예, 예. 이걸 수습을 하든 확전을 시키든 상황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되면 트럼프는 계속 큰소리 칠 거예요.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과 잘 지낼 거다. 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예. 선생님 지금 이제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막 특검 법들이 통과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종섭, 임성근, 뭐 신범철 얘네들 나와 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놓고 거짓말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진짜 황당한 발상을 하는 놈들이에요. 심리 상담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정신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건데. 상담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 상담 안 된다. 네, 일단 감옥에 넣어서 좀 반성하게 한 다음에 상담도 예. 해야 되는데. 아하. 그냥 거짓말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난 앞으로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겠다. 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죽어도 거짓말을 하겠다. 차라리 나오지 말지. 네. 나오지 않으면 또 걸려요 이게. 처벌. 네,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처벌당합니다. 옛날에는 안 나와도 됐는데 네. 이걸 뭐 입법 청문회인가 이게 좀 민주당 네. 의원들이 좀 머리를 좀 썼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런 거는. 네, 밀어붙여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안 나오면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아. 나와서 또 위증을 하면 또 처벌받아. 예. 그런데 위증은 아. 하고 싶어. 위증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와서 선서를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처벌론은 없나 봐요.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예,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임성근한테 이 해병 열사단장이죠. 네. 이 사람한테 이제 혹시 너 저 모모한 사람 이모 씨 아냐. 근데 그 이모 씨가 이제 김건희 그 도이치 모터스 네. 그 주가 조작의 그냥 아주 핵심인가 봐요. 네. 근데 전 모릅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는 관계로 보이는 문자 나왔죠. 네, 그런 카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그동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최혜병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냐? 결국 윤석열이 왜 경로했냐? 임성근을 왜 감싸고 뒀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랑 연결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연결돼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설이. 야, 진짜 어딜 가도 김건희가 나오네요. 네, 계속 그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단서가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요. 야, 또 김건희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좀 이해되잖아 이제. 네, 이해됩니다. 아, 그래, 왜 저랬는지.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예. 저는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 탄핵까지 되면은 지난번 박근혜 때는 계엄령 선포하려다 말았는데. 네. 그때 뭐 추미애 장관이 폭로하고 그랬죠. 네, 네. 이번에도 일단 헌재는 자기 사람 꼽아놨고 박아놨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막 국민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군대. 예. 아, 노태우 전두환 생각해보니까 예. 자기 전두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정치는 아, 그러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해병일사단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고 네네. 안절부절을 뭐 못하고 막 네. 결국 김건희. 예, 맞습니다. 야, 그것이 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비극이죠. 그러네요. 네. 정말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기건이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딱 듣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노래도. 뭐 로마의 네. 모든 길은 김건희를 통한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비리는 김건희를 김건희로 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숙명여대 그 총장은 결국은 됐습니다 선생님. 네. 아, 그 저 밝히겠다고 논문 밝히겠다고 네. 이제 빨리 밝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 탄핵 소추안이 예, 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청원. 네,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국회에 예, 그 저 청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며칠 만에 그냥 5만 명이 되면 된대요 한 달 동안. 예. 이전에도 이걸 한 두 번 했답니다 다른 분들이. 네. 근데 5만이 다 안 돼서 안 됐는데 이건 뭐 한 3일 만에 돌파이고 지금 한 18만, 19만 가더라고요. 오. 야, 이거 그러니까 민심이 네, 예. 예, 빨리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그 여기 서명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심리 치료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국힘당 애들이 7개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네. 막 그 목리를 부리더니 결국 네. 7개는 가져갔습니다. 네, 네. 네 왜 꼴리 내려버렸죠? 국회에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네. 네, 뭐저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뻘소리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인 것 같아요. 청문회 때문에?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힘이 빠지니까 잘 되더만요 청문회가. 네. 아주 제대로 볼만하더라고요. 네 이걸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기건이나 유성열이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지고 우리 애들은 어디 있는 거야? 네. 지금 보이콧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지금 보이콧이 문제야. 들어가서 방해를 해야지. 그래서 들어온 측면이 많지 않냐. 당장에는 뜨거워서 아 뜨거라 네. 보니까 네네. 안 되겠다. 가서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고 아하. 증인들도 좀 감싸주고 네. 방탄을 해야지. 방탄을 해라. 이래서 이제 뭐 들어온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사실상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네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예.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총선 참패 네. 현실을. 근데 얘들 안 받아들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괜히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치니까. 그렇죠. 아무 일 없는 듯이 했는데 아무 일이 있죠. 네 이번에 그게 드러난 네, 거죠. 상임이 다 날아갔잖아요. 갑자기 막 확 진행이 돼버리고 네. 특검법 통과돼버리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야 현실을 계속 거부하다가는 죽도밥도 안 되겠구나. 네. 일단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자. 일곱 개라도 먹자.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네. 돌아선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했으면 좋았겠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랑 뭐 좀 예 다 그냥 야당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국회의장이 좀 네? 우원식 의장이 조금 이제 시간을 일주일인가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굳이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장이 또 자꾸 개헌 얘기를 해요. 아 조국 장관 개헌 얘기해가지고 뭐 저희들이 네, 막 엄청 뭐 네, 짜증났었는데 또 오원식이 얘기하고 네. 자꾸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뭐 이게 그 사람들이 네. 어떤 목적이 전하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을 날릴 생각이 있어요. 예. 이 극우 세력이나 미국이 어허. 날릴 생각이 없겠습니까? 너무 예. 위험해져서
항구에서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날리겠죠. 날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한테 정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네네.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건 보수대연합일 텐데 당연히. 예예. 보수대연합의 한 축은 당연히 한동훈이라든가 네. 뭐 그 잔당들 네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예, 반윤 잔당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 끌어들여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올까? 네. 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연대를 만들까? 예. 개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것이 우리가 개헌을 할 테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손을 잡자. 네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일정의 개헌도 들어줄게. 예. 우리 것도 좀 들어주고. 네네. 개헌해서 윤석열을 내쫓고 하자. 뭐 이런 보수 대연합의 음모가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흐름. 신종. 네네네. 신종 보수 대연합의 떡고물이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걸 우원식 의장이 이걸 알고 받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와중에 네.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뭐 자꾸 나오니까요. 네네네. 선생님. 하니까 그거는. 어떤 세력이 그 개헌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수 대연합에 떡밥을 뿌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네. 저는 떡밥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윤석열의 퇴로를 잘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코끼리가 골동품 가게에 있는데 네. 어? 그냥 막 너무 심하게 다뤘다가는 그냥 골동품이 다 깨져버리니까 네. 어쨌든 조심히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이나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개헌론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냐.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네. 박근혜 탄핵을 네. 할 때. 네. 저는 이게 이제 이게 골동품 깨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지금? 네, 저는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봐요. 네네. 골동품 다 깨졌어 벌써. 아 골동품 깨졌다. 2년 사이에 다 깨져서 아무것도 예, 없어요. 예예예. 예. 코끼리가 다 깨서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이미 폐허다. 뭘 더 깨질 게 있습니까? 아, 골동품이. 네. 네. 그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것은 전쟁인데요. 어허. 그걸 테러를 열어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네. 네. 그 윤석열이 있는 한 전쟁 위기는 그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절박성이 너무 떨어진다. 약간 골동품 정도 그냥 뽀개는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또 달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달래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달래서 될 사람이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했을 때 달래졌어야죠. 네. 맞네요. 안 달래져요. 아.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칼을 찌른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크게 의심되는. 크게 의심이 되죠.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사람들이 과연 말로 한다고 해서 네. 얌전해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말로 해서 얌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대연합밖에 없어요. 보수대연합이다. 거기에 협조하겠다 우리가. 지금 약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흐름에 네. 이게 만약에 하나의 네. 흐름의 징조라면 네. 위험한 거죠. 저는 또 하나는 이 코끼리를 본다는 것도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쟤네들을. 쥐새끼 정도? 골동품 가게에 네. 숨어 있는 쥐새끼. 네. 네 이렇게. 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그럼요. 뭐라 낼 수 있는 거고 때려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뭐 개헌이나 뭐 퇴로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이제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네. 정말 끄집어내. 그래야 이게 지금 정말 죽음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한동훈 요즘 날뛰고 있습니다만 한동훈도 윤석열과 함께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얼마 전에 19살 노동자가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화제가 된 것은 이 노동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인생 계획을 써놨습니다. 그 인생 계획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학생의 인생 계획입니다. 이렇게 꿈 많았던 청년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거. 이거 정말 왜 윤석열이 죽지 않고 왜 이건희가 죽지 않고 왜 그 기업주들의 자식은 죽지 않고 왜 노동자들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19살 인생계획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네.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네, 네.
근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 네이버가 뭐 요청을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지도도 했고요. 네. 보니까는 그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그 자민당 의원인데 이놈이 일본의 3대 그 마쿠래요. 그래서 아베 신조 아소다로 아키라 이렇게 세 명이랍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그 일본을 전기를 주무른 놈들인데 한 놈은 죽었고 네. 아소다로 이놈은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있자마자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독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가서 뭐 분향도 하고 이런 뭐 아주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놈이. 네. 근데 아소다라고 아주 그야말로 일본의 아주 구구 정치인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 마쿠의 3인 중에 한 명인데 이놈이 그 손 마사요시라고 하는 네. 네.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완전 정신은 일본 놈인. 네. 이놈한테 그 좀 니들이 다 먹어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다는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결국 우리 정부가 왜 막지 않느냐.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을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털어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여차하면 한국에서 도망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요? 네. 네. 여차하면 발 빼려고. 아. 그럼 주한미군도 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털어먹을 걸 털어먹겠다는 자세로 한국을 털어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가져갈 걸 다 가져가자. 지금. 근데 라인은 일본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먹어라 이거죠. 아. 너희도 먹고 우리도 먹고. 우리. 일단 우리가 먹을 건 빼고. 외부적인 건가요? 우리가 먹을 건 빼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라임은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21세기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인가요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뭐 현재 한국 기업을 밀어주거나 한국 네. 그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미국 옛날과 달라서. 예. 그걸 꼼꼼히 없군요. 예,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걸 빼더라도. 그래서 한국에게 오히려 첨단 기술을 강탈하는 중입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상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엔저가 엄청 네. 심해가지고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네. 뭐 30몇 년 만에 지금 최저라나 네, 맞습니다. 160선인가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네. 저희도 지금 1400원 선이 지금 거의 뭐 지금 계속 치면서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금 남의 사정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네. 것이죠. 그래서 네.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다 털어먹자. 털어먹겠다. 해산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털어먹기에 나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완벽한 종, 특히 이제 미국의 완벽한 노예 아닙니까? 종, 종이고 노예잖아요. 네. 자발적 종. 예. 자발적 노예. 뭐 무서워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숭배를 해서.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미국이 시키라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신용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라인은 일본 형님 드려라. 네네. 이러면 이제 드릴 놈이에요. 아. 게다가 윤석열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예. 뉴라이트가 차 있잖아요. 네네. 뉴라이트는 일본을 뭘로 봅니까? 한국을 근대화 시켜준 은인. 은인. 으로 간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숭배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뉴라이트는 과거의 친일파들하고 다른 게 과거의 친일파들은 자기들의 친일행적을 숨기려고 했지만 뉴라이트는 그걸 대놓고 자랑을 하잖아요. 예. 친일의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런 머릿속 머리를 가진 일본 그 사실상 일본인이죠. 예.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줄까요? 네. 지켜주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인들 속이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네. 삼성도 열받을 것 같고요. 네, 네. 삼성 거 다 지금 미국에 갖다 던져줬죠. 거기 지금 이제 그 텍사스에 공장 지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짓고 있죠. 맞습니다. SK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네, 네. 정부에서 안 도와주고 뭐 메모리 쪽에서 예. 오히려 이제 미국을 도와주고 일본이나 네. 그 다음에 이 라임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속으로는 아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의 독재 정권도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은 챙겼거든요. 네. 예, 네, 좀 도움이 되도록. 예. 근데 얘 윤석열 정권. 그 완전 선생님 독특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안 챙겨. 그러니까요. 오히려 헌납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사회 분석하는 그 네. 하는 그 학자분들도 이게 이제 자본가가 세냐 정치가가 세냐 보통 자본주의 자본가가 세니까. 네. 근데 한국은 약간 다르다. 한국 정치가가 약간이, 세다죠. 약간이 아니라 네. 완전히 다르죠. 뭐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윤석열은 네. 그냥 막 앞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뭐 박정희도 네네.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형인 악당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제라든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었어요. 아. 조금은. 그리고 네. 대중적 인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신경을 썼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중요한 국부를 네. 외국에다 팔아넘기는 것 자체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아주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선생님, 저는 이거를 마치 지금 독도에 일본군이 진주한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넘겨준 상황이다. 거의 지금. 그렇죠. 라인을 넘겨준 건데 네. 너무 태평하고 언론도 나오질 않아요. 윤석열은 아마 독도도 넘겨줄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곧 진짜 일본군이 네. 진주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의 친일 이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미국이 이거를 이제 야 니네 먹고 우리 먹자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엊그제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네.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는데 네. 이게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수건 중에 수건이었는데. 바이든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행복했던 게 저는 기억이 두 가지인데 그때 2015년이었나요? 네. 한일 위안부 합의했을 때 막 네. 미국의 막 웬디 셔먼이랑 막 네, 국무부에서 막 성명 발표하고 와 잘했어.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네. 이거 뭐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는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이거 뭐 이렇게 막 미국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게다가 막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유럽 노벨 평화상이야. 그렇죠. 너 라인 주고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그렇죠. 이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유일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그 어렵다던, 어렵다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가 만들었다. 예. 네. 이거 자랑하고 있고요. 예. 블링컨도 엄청 칭찬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 예, 윤석열하고 기시다한테. 미국이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아니, 선생님 정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럴 일은 없습니까? 노벨 평화상? 예, 예. 모르죠. 줄 수도 있는 거죠. 와. 진짜 웃기겠는데. 네, 웃기겠죠. 아, 선생님 이건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받아서 노벨의 권위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환상이 깨져야 돼요. 노벨상에 대해. 아, 네, 진짜. 자,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추세에서 윤석열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 형님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형님들이 시키는 걸 거역은 둘째치고 윤석열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나서서 할 사람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라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 이거 독도에 일본군 진주하는 꼴을 보겠구나. 그 네. 대선 토론할 때 아니 그럼 뭐 유사시에 뭐 자위대 들어오는 거 뭐 막으실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백만 탄핵, 천만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예. 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네. 예. 빨리 해라. 예, 그러니까 탄핵을 말고. 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국회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네네. 즉각 발의해라. 네, 이청원인데요. 일주일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와, 오늘 와. 오늘 아침 10시? 어. 오, 선생님 이거 100만이면 엄청난 건데요. 엄청나죠.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심리 이 심리를 예상하는 사람일지라도 네네. 항상 보면 국민들 혹은 민심의 이 수준 네. 잘 예측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항상. 아, 민심이 이번, 학자의 예, 분석을 뛰어넘는다. 예, 아. 예, 항상 그걸 앞질러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이기겠지 상당한 정도로 아~ 하면 뭐 이제 압승을 한다든가 아~ 뭐 이렇게 해서 참 네.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민심은 과학이라고 그런 맞습니다. 말씀 나시던데 민심 과학이죠. 아 맞습니다. 민심 과학이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 민심이 그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네네. 이 탈출구 분출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마땅히 아. 그러니까 뭐 촛불행동에서 하는 집회가 항상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매주 그거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담도 되고 실제로 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막 뭔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아하. 뭐 어떻게 하지 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아 이러면서 이건 할 수 있지 내가. 그렇죠.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뭐 아, 이제 이렇게. 네, 사실 이것도 선생님 약간 귀찮긴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그냥 귀찮죠. 보통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도 이 정도는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이거는 사실 5만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한 3, 4일 만에 넘었어요. 네. 지난 저희 방송 때 이미 넘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별히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만을 넘었을 때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뭘로?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지. 아.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는 의지를 알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실천에 나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이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는 거죠. 아. 하나의 이제 약간의 국민 운동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다. 약간 그 이거 자체가 촛불 시위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시위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 시위예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언론들도 한 10만, 15만 됐을 때는 아예 다루질 않더라고요. 네네네. 어. 근데 이제 한 50만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고. 네. 야,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100만 되니까 다루더라고요. 아, 조선일보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어, 야, 100만까지 될 일인가 이게? 근데 어쨌든 안 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들도 이제 완전히 이게 대세가 돼버리니까. 만약에 이 숫자 100만의 숫자가 예예. 거리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의쟁에. 그럼 이제 박근혜 탄핵 끝이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세상이 뒤집히고 정권이 아. 뒤집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민분들은 완전히 약간 신난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놀이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도 제가 좀 전에 여기 그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가 3만 명이에요. 아유, 네네. 대기자가. 네. 와, 저희 처음에 이거 5만 명만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대기자가 3만 명이라니까 이게 네. 진짜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 그 하시는 분들이 야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기왕 한 거 시작한 네. 거 끝을 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야지 들어갔는데 한 번밖에 안 된대요. 아, 이른다고 한 번. 그렇겠죠. 선생님 안 하셨죠? 네, 전 안 합니다. 선생님이 안 하세요? 아니 너무 많아요. 대기 전 대기 타는 걸 힘들어 싫어하거든요. 아 대기 타는 게 힘들다. 네. 이게 그 저 비행기 모드 있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비행기 모드 한번 갔다가 오면 된다는데 또. 아 그래요? 이상한 게 그런 방법들이 막 지금 시민분들이 알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뭐 저 데스크탑은 랜선을 뽑았다 끼면 된다. 아.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네. 또 이제 뭐 탄핵멍 그래가지고 불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그 캠핑 가면 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숫자 올라가는 그 탄핵 멍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대유행하는. 아, 그것도 네.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놀이. 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 너무 답답했죠 그동안. 네, 이제 즐거운 놀이, 네. 윤석열을 혼내주는 놀이. 혼내주는 놀이. 근데 이 정도 100만 넘어서면 정치권에서도 예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 이거 탄핵 미적거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네. 그런 압박을 느낄 거고. 아. 국힘당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아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쪽으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100만의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다. 네, 그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 다룬 것 자체가 네네. 아,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야 이게 네. 야 우리도 안 되겠다. 기사는 쓰자 일단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었고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찬성이 58.8% 반대가 38.9%거든요. 그러니까 네. 6대4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한 여론조사인가요?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60% 정도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이 탄핵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들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긍부정.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 그럼 대체로 6대 4거나 네, 7대 3이나 7대 3. 김건희가 네. 나대고 막 그랬을 때는 네. 7대 3인데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일단 이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상징적이죠. 상징적이고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6대 4 정도 나온다. 이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또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 아마 실제로는 저는 한 7대 3 거의 도달했을 것 같아요. 아, 7대 3까지. 네, 국민들의 이제 민심은. 아. 근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6대 3 정도로 나온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탄핵은 좋냐 질냐보다는 좀 더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금부정을 뭐,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네, 윤석열 좋냐 싫냐 그러면 그냥 아우 싫지. 막 이렇게 맞아요, 그냥 맞아요. 체크를 하다가도 네네. 탄핵 찬성 반대를 물어보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아 싫긴 한데 네. 윤석열이가 탄핵에 찬성하는 건 좀 그런데. 윤석열 날라가면 세상이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네네. 아 이거 안 돼. 탄핵은 일단 막아야 돼.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약간 보수 성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좋냐 싫냐에 대해서 싫다고 대답하는 것, 사람들도 탄핵을 물었을 때는 예. 반대쪽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이제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숫자죠. 저는 현재 한국의 보수층들도 대부분 윤석열만큼은 싫어한다고 봅니다. 예. 싫은데 대안이 없고 마땅히 대안이 없다. 현재 탄핵으로 날렸을 때에 그 뒤에 후폭풍이라든가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아, 두려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일단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윤석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거의 없을 거라고 자기들도 봅니다. 부끄럽다. 그렇죠. 자기들도.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네. 윤석열 칭찬하게 입이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 네. 네. 부끄러울 거예요, 진짜. 부끄럽죠. 선생님. 너무 바보. 너무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아, 최근에 정말 나온 뉴스도 보면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은 본격적으로 네. 수면 위로 부상해서 네. 전국의 주요 화두로 되지 않겠냐. 네, 네. 예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탄핵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제게 궁금한 거는 윤석열 심리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좀 하고 있다. 국정을 뭐 잘 진행되게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잘 진행됐죠. 뭐 석유도 터뜨렸고, 아 석유도 네. 에, 정신건강권도 얼마 터뜨렸고, 뭐 등등등. 선생님, 석유권 진짜 이거 한 달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득한 옛날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득한 옛날 같아요. 무슨 단군 시대 얘기 같아요 진짜. 하도 사고 많이 치니까. 그렇게 진짜 대통령이 나서까지 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국정이 잘 안 된다 지금 탄핵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더 휘게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지금. 네. 아니, 그러면서. 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 야 선생님 이거 분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 있잖아요.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아 위기는 느껴진다.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대통령실은. 네, 아 대통령실은 네. 아직 윤석열은 아니고 모르고 윤석열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만큼은 네. 야 이거 심각하다, 네, 심상치 네. 않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방어적 논리를 피는 거죠. 네, 네. 설마 되겠냐?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데 네, 네. 이제 곧 나오겠죠. 명백한 위법 사항이 지금 이미 나왔기도 하고 좀. 네, 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탄핵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 것이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 뭐예요.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면서 바짝 긴장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아이 설마 했는데 진짜 탄핵 국면으로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예. 들어갈 것 같고 국회도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니까 아하. 이제는 예의주시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 문제는 대통령실 정도는 이런 인식이 생겼을 건데 네네. 윤석열이는 어떨까? 네. 윤석열은 정말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네네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네. 역사상 가장 국민들의 반응이나 네. 혹은 국민들의 지지율 예. 국민적 지지율에 둔감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제일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제일 덜 무서워하는. 아.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세상을 위아래로 갈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내 위와 아래.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래잖아요. 네. 아래쪽에서 지지율이 뭐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날 사랑해주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하. 그냥 언제든지 힘으로 짓누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 윤석열은 물론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네. 조금 긴장하겠죠. 아하. 그러나 뭐 아유 큰일 났다 좀 착해져야 되겠다라든가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여보 짐싸 뭐 이런 식으로 예.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이것들 봐라 자꾸 덤비네 네. 한 방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 네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 완전히 무너져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은 그야말로 네. 와, 예를 들면 서울에 한번 100만 200만 나와서 집회를 해서 용산을 예. 포위하고 네. 나와 멧돼지 뭐 이러면 그때 정도 붙여놓고 네. 어? 네. 멧돼지 구이 뭐 바비큐 어. 곧 이제 판매 개시 뭐 이렇게 그럴 정도가 돼야 아이고야 뜨겁다 아, 이러지 아, 어,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둔하다 네. 센스가 없는 아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뭐 내가 1%가 돼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마치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신경 쓰는 얘기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이 여론조사 같은데. 네. 네. 그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진짜로, 아, 진짜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 네, 제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아.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네. 윤석열이 겁이 많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겁을 내지 않을까 싶은 건데 선생님 말씀은 그 겁은 위쪽으로 내요.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고 아래쪽에는 안 내는 거예요. 일본 형님이나 미국 뭐 형님, 미국 아버님 정도나 돼야. 건희나 뭐. 네. 아 김건희나 아, 천공쯤 돼야. 네, 무섭죠. 아 무서운 거고. 어, 아래쪽은 그러니까, 안 무섭. 아, 안 무섭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 사실은 공포가 있지만 네, 위아래를 더 큰 공포가 있으니까 네. 이 공포로 위아래를 나눈 거군요 자기가. 그렇죠. 오. 자 예를 들면 한동훈만 해도 지지율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은? 한동훈은 신경 많이 쓰죠. 오. 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아.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 네.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든 셀카를 찍어야 하고요. 네. 한동훈은 왜 그러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인정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관심이나 아. 김건희처럼 네. 이런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엊그제도 뭐 또 사진 찍었더라고요. 책 네. 들고 뭐, 뭐더라? 나는 뭘 쓰고 있나? 아, 형광펜. 뭐 하여튼 뭐, 네. 뭐 책을 들고 네. 꼭 그렇게 네. 뭔가 좀 에세이던데 네. 자기가 뭔가 읽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가 봐요. 네. 내 머리가 비어 있지 않아.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머리 비어 있지 않아. 어, 머리 있어. 나 가발을 쓰고 있어. 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근데 이 윤석열 같은 아. 경우는 보세요. 한동훈이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네. 한동훈은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워했던 아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국민들한테 아. 그러니까 인기 이런 거에 연연할 텐데 아. 윤석열은 사랑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아, 아예 맞으니까 호수로. 맨날 고모수로 맞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심선 보고 있어요. 네. 사랑받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받기는 사친 거죠. 안 맞는 거. 어우, 끔찍하네. 이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보다 더 심한 거네요. 더 병적인 거예요. 사실. 공포 안 맞는 거. 어, 무서움, 오. 두려움. 그것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게 된 거거든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 사랑에 대한 욕망이 이게 있겠죠. 마음속 깊은 네, 곳에는. 네, 네. 근데 그게 전면에 나오지 않고 항상 힘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네네.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론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뭐 몇 퍼센트 지지하냐 네. 사람들이 나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려놓고서 막 거기서 잘난 체하고 네. 한치씩 때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안심을 겨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이를 사랑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보다 패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그렇죠. 나오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이 그 케이스라는 거죠. 아. 사랑은 지금 윤석열에게 거의 사치 아... 수준에.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 거군요, 지금. 그건 생각도 안, 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막고 있으니까 자기가. 오. 이 매 맞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끔찍하네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제 김건희나 천공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 존재들이 다 공포네요. 그러면 얘한테는요. 그렇죠. 공포죠. 그거에 비해서 국민들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아... 뭐 국민들한테 사랑받겠다 이런 것도 없고 천공이나 김건희한테 사랑받겠다도 없어요. 사실은 아... 윤석열은. 사랑받겠다도 없다. 안 맞으면 된다. 안 맞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아... 밥 주걱으로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뭐 김건희가 실제로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말로 네. 어 뭐 그 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한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집 아저씨는 뭐 방구나 뿡뿡기고 뭐 아.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야, 너 같은 놈은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진짜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런 타격. 뭐 직접 안 때려도 토리 보고 물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토리야 토리 물어. 어 토리 물어. 네. 그러면 막 가서 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 100만까지 돌파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린 좀 윤석열이 좀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건데. 아,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까 네. 이런 거 짱구 굴리고 있을걸요. 아, 저도 그런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백만이 다가갈수록 기분은 좋지만 네. 그런 공포가 저도 약간 생기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그럼 이거를 돌파하려면 또 공안 정국이나 그럼 뭐 또 이제 뭐. 어디 뭐 촛불 행동에 뭐 간첩이 있다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논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네.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 네. 뭐 미모 나오면 방화했더라 뭐 이런 걸 색깔로 공세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옛날에 조국 장관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상호명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 국면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오랫동안 해오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것은 뭐냐면 네네. 이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돼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 네. 윤석열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하.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만 해도 지금 긴장하잖아요. 윤석열은 맨날 술 먹고 앉아서 괜찮아 총선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러고 있지만 예,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조선일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한독수 바꾼다고 했는데 전혀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포위당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윤석열은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김재규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게 계엄령 하자라도 네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럼 군인들이 미쳤니 우리가 네 명령을 듣고선 이걸 하게 네. 싫어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사고 그러니까 치는 것도. 이제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는 네. 그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폭로를 했던 건데요. 네. 윤석열은 그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 벌어진다고 네. 하면은 진짜 뭐 200만 뭐 네. 네. 만약에 한남동부터 그냥 용산을 다 둘러쌌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세게 나올 텐데요. 그럴 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탈이 엄청나게 크겠죠. 아, 이탈이 클 수 있다. 예, 예, 네. 예,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아. 예,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네. 이 백만 청원이라든가 예, 예.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 가용 자산을 예,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게 되는 거야. 아, 그건 중요하죠. 탄핵을 통해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더 좋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거를 이제 청원하면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각 발의를 네. 요청하는 청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 핵심당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야당들에게 네. 즉각 발의해라 지금 제발 네, 빨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100만 넘어갔다는 게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이런 그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벌써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 부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도리가 뭐예요? 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리가 뭐 도리도리예요? 윤도리인가? 윤도리를 아 윤도리 윤도리에 맞지 않는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라고 했죠. 예, 예. 이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죠. 네네. 근데 자기는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네. 국회의원은. 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뽑아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민심을 대변할 국민들의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아. 자기 이익도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이익이죠. 그것을 따르는 거죠. 항상 그걸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예. 그러려고 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안 따르겠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네요, 벌써. 네,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네요. 싸가지 없는 말이죠. 네. 정치인이라면 속이 더 불안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게 민주당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심을 받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무슨 민심이 있다. 민심이 이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긴데. 아니 그러다가 민주당이 망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진경로를 뚫는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도하는 정당, 이끄는 네. 정당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국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하야 국면을 만들고 탄핵 국면을 만들면 거기에서 네. 숟가락 얻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민심을 배신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심판받고 윤석열한테 지금 정권을 물려준, 물려준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걸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건 맞는데, 개혁적으로 바뀐 건 맞는데 여전히 예. 이 의회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기보다는 네네. 의회에서의 국힘당과의 관계에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제도권 정당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즉각발의 요청 청원은요.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좀 표명한 것이기도 해요. 아, 이거 자체가 탄핵 발의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의회 믿다가는 네, 죽도 네. 밥도 안 되겠다, 쟤네들 잘 못한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뭘 좀 해보자. 참, 그 말씀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압력을 가한 거 아니에요. 해라. 이게 이거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싸대기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싸대기다 이건. 그렇죠. 조국 육신단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쇠병선 된다고 그랬는데, 네. 쇠병 네. 빙선인지 맨 네. 뒤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빙수 역할도 못 하고. 빙수도 안 되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도 갑자기 개헌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네. 자꾸 이런 뭐 퇴로를 열어주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네. 이 극우 세력도 윤석열을 날리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극우도? 그렇죠. 네네. 윤석열을 계속 두다가는 안 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예. 윤석열 날리면 자기들도 같이 날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윤석열만 떠서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떡 파서. 아, 떡 파서. 네. 성렬이만 날리고 자기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려면 보수 대연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보수 대연합의 매개체가 뭘까? 예. 개헌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서 보수 대연합 내지는 연대를 하는 거죠. 그 한 축으로 뭐 한동훈을 꼽았을 거고 예. 그런 음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인이 개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람 개헌 얘기를 한 사람이 보수 대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겠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예예.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흐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 안에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예.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이런 흐름을 더 가시화시킬 거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경고를 한 거다. 아, 이런 아. 흐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원이 100만이 넘어간다는 게. 의회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네. 의회 권력 줬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네. 빨리 탄핵 발의해서 예. 좀 윤석열 끝 좀 내라. 아. 그리고 윤석열 손발을 묶어서 전쟁을 좀 방지해라. 네네. 이런 아, 그거,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거 불어내시거든요. 이거 요청 청원 일본의 전쟁 얘기 나와요. 아 탄핵 사유 중에. 사유 중에 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위법 사항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런 게 명백한 헌법 위법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헌법에서 일본에, 평화적인 네. 통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무력 통일을 있어요.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무력 그러다가 그렇죠. 지 살길 찾으려고 하는 전쟁을 촉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서 지금 이제 이왕 뭐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한때는 그 386들도 말입니다. 네. 다 진짜 뭐 예? 열심히 데모하고 네. 민주투사들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젊었을 때는 좀 그랬겠죠. 근데 왜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만 되면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국회 수돗물에 뭐 약을 타는 거 아니냐. 아, 네. 어.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네. 뭐 변절한 김문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386이라고 하는 예, 예. 사람들,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 네. 에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익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운동을 할 때도? 학생 운동을 할 때도.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100%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공익을 추구한 마음도 있었겠죠. 뭐 5대5 정도로. 네네. 근데 이거면 안 돼요. 언젠가는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0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공익 추구가. 100%가 공익이어야 되는데. 쉽게 하면 쉬운 말로 통속적으로 하면 순수해야 돼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 학생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전대협 의장 됐다고 목에 아 힘들어가고 막 기분 좋다, 뭐 사진도 네. 찍고 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 뭐 하나를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싸우겠다 네. 이런 정도의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권에 100% 수혈됐을까?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바뀌었다라는 말을 사실 잘 안 믿어요.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압도당하는 예. 이제 그런 과정이 더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래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국민, 예, 예. 국민들과 함께. 네네. 근데 딱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가 돼서 국회라는 데 들어가고선 네. 소위 정치권 그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예, 사회의 예. 경우. 그 물에서 노는 거죠, 계속. 엘리트와 기득권. 그러면서 국민과 유리되는. 유리된다. 기반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원래의 그 어떤 국민들의 이익,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네, 그런 네. 어떤 지향을 잃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당 자체가 철저하게 민중 속에,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중정당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갔죠 지금. 주인 역할을 네. 할 수 있게끔 네네. 당원들의 권리 실제 당원들이 네.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렇죠. 당으로.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 만들고 싶다. 그걸 추진하는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추진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당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 역으로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렇죠. 거다. 기존까지는 그러네요. 유명한 뭐 정치 지도자들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이 개파 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한 쪽이지 네, 네. 국민들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정당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정당이 수혈됐을 때에는. 아하. 이 사람들이 민중운동을 할 때는 항상 막 노동자도 만나고 농민도 예.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맨날 그 국회의원들만 만나고 다 기득권이고 네네 거기서 놀다 보니 이제 원래의 마음과 지향을 잃어버리는 사익과 네. 기득권이 만나면서 그렇죠. 중폭이 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 달리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뭔가 우리를 끌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요. 원래는 그걸 바라고서 그걸 바라고 뽑은 네. 건데. 네네.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탄핵 청원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런 민심만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저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네. 네, 더 나서라 탄핵에 이런 채찍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 김진표 회고록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선생님.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은 윤석열이가 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났더니 이제 김진표는 이태원 참사 듣고 이랬으니까 네. 이상민 정도는 좀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진표는 여러분 저희가 익히 얘기했듯이 수박 중에 수박, 네, 뭐 왕수박이라고 봐야죠. 왕수박. 근데 그런 왕수박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잘라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 하는 말이 이태원 참사가 지금 특정 세력에게 의해서 유도가 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을 잘랐다가 이거 진실이 밝혀졌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억울하지 않겠냐. 네. 와, 네, 그랬다 그러죠. 엄청납니다, 선생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김진표 회고록은 결국 이제 김진표의 살기 위한 뭐랄까요 그렇죠. 발버둥인 예. 것 같은데 네네. 여태까지 수박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용보다는 벌써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김진표가 왜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진표가 왜 했냐 이거를. 아니 윤석열이가 그런 개소리 같은 걸 했을 때 네네. 얼마나 화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당장 화가 나야죠. 네. 너가 대통령이 맞냐. 나 네. 알고 봤더니 너 미친놈이구나. 네.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냐. 막 거기서 싸우든가. 싸우든가. 싸우고선 윤석열이 아니다. 난 진짜 음모론을 믿는다. 그러면 네.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야죠. 바로 나와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태원은 해결될 수 있겠냐 이거. 자, 그 특검하자라든가. 뭐 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김진표가 그때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네. 대통령실과 국힘 쪽에서 공격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그때는, 조작된 거 아니냐. 그때는 말을 안 했냐? 진실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김진표가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수박이니까 네. 수박답게 행동을 한 건데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 돌아가는 게 윤석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자기가 국힘당에 입당할 수는 없고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네. 뭔가 좀 공헌을 한 게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수확으로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터뜨려서 네. 아, 그때 윤석열이 이랬다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예. 제가 뭐 그래도 터뜨린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 터뜨렸는데 네. 그때 터뜨렸어야지 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달리 말씀해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뭔가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진태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진수인가요? 옛날에 보건부 장관했다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국힘당 의원이죠, 예전에.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진해 연구실이에요. 국힘당. 네. 그쪽 정책팀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상민 형도 날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안을 보냈더니 잘렸죠. 윤석열이 또 경로를 하면서 네. 어떤 XX가 이런 걸 했어. 그래서 그 원장이 잘렸다. 네. 그랬더니 원장은 또 인터뷰하니까 아유 뭐 저는 그것 때문에 잘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수 안에서도 수박에서도 이런 윤석열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기울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 정진석 네네. 비서실장이 예. 뭐라 그랬냐면 네네. 윤 대통령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그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은 유튜브에 의존한단 말이잖아요. 아,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에서 중독은 맞다.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 여전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아,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니다. 네. 그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지는 않아요. 아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봐요. 네. 유튜브를 네. 필요한 만큼만 보죠 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다. 이거 사실은 변명한다고 예, 했지만 변명한다고 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 예. 자백한 거죠. 자백한 거 자기도 모르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머리가 안 좋은데 네. 자, 어쨌든 윤석열은 사실 머리가 비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검찰에 백지 상태였습니까, 선생님? 검찰에서 거의 이제 백정 노릇만 했지 네. 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에요. 말이 백도 몰랐고 네. 뭐 정치가 어떻고 이념도 없고 자기가 친문이라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쪽에서 친노다 친노. 친노. 그쪽에서 대선 후보 나가려고 네, 했다고 네.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한 머리가 거의 비어 있었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검찰 때만 해도. 네네. 근데 검찰 총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국힘당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힘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에 그 집어넣는 걸 유튜브를 본 거예요. 아. 얘는 또 책을 안 보잖아요. 네. 맨날 유튜브만 보거든요. 책과는 뭐 거리가 그렇죠. 멀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책은 다 그 쓰레기장에 버렸죠. 네. 책은 이제 술안주 쌀 때나 쓰고 네. 딱 책 사 닦을 때나 쓰는 거지. 네. 책을 안 본 사람이에요. 예, 예. 그냥 유튜브를 보는데 아하. 유튜브는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진보 성향의 유튜브들이 있고 예. 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들이 있고 예. 민주 진보 계열. 네네. 나머지는 극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이 중간 뭐 이런 보수 합리적 보수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딱 두 개인데 윤석열이 뭐 진보 유튜브를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본 거죠. 계속. 아. 그러면서 머릿속에 비어 있으니까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쏙쏙. 쏙쏙.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이 나라를 근대화시켰다 그러면 네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렇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뭐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역사를 모르니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쏙쏙 들어오는 처음 듣는 얘기. 아 일본이 우리를 그렇지 그랬구나. 어쩌지 내가 젊었을 때 일본 가보니까 거기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장학생이셨어. 거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잘 들어가는 거죠. 아. 백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네. 천공이 말하는 것도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아... 아우 천공 저 뭔 소리야. 그렇죠.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천공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네.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7대 3 법칙이야 이러면 네. 와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다른 법칙은 모르니까. 네. 이러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아... 뉴라이트 쪽에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예, 윤석열의 머리가. 예예. 예. 안 그래도 이제 비어있는 머리가 이제 꽉 차버린 거죠 그걸로. 아... 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거 유튜브를 볼 또 하나의 이유는 김건희라는 의심이 들죠. 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건희가 그거 유튜버를 관리했다라는 설이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 하잖아요. 대통령 그 취임 취임식 때도 네, 취임 뭐 행사인가 거기에도 그거 유튜버를 초청한 게 김건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그거 유튜버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김건희가 다른 거 보도록 놔두겠어요?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저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찍어주겠죠. 나. 요거 요거 봐. 이거 봐라. 아 그리고 만약 윤석열이 딴 거 보고 있다. 바로 이 새끼.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자식아? 네. 토리 물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영향 때문에라도 아하. 그거 유튜버를 계속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하나 의심이 되죠.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 예. 예. 일베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집단이라는 거.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되면 이거 일베가 지금 정권을 잡은 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일베가 정권을 잡은 꼴이 된 거죠. 머리로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지금 한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와...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네, 그렇죠. 예,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윤석열은 음모론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겁이 많으니까. 두려움과 겁이 많을수록 아 그러네요. 피해의식이 커요. 아니 원래 그 저희들도 네. 그 우리 인간도 네. 예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와 천둥 치면 뭔가 하늘이 화를 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다. 물이 막 범람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식한 데다 겁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딱 겹쳐진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취약하다. 취약하죠. 음모론 취약하죠. 음모론에 취약하다. 아...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그런다. 네. 이거는 배후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 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 날 그 현장에 갔는데 윤석열이가 네. 그 현장에서 압사가 일어났다고? 뇌진탕 이런 거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벙쪘어요. 와 저건 뭐 박근혜보다 심하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네. 네. 쟤 밤새 지금 이거 보고는 들었냐. 밤새 술 처먹다 온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진이나 찍고 뭐 쫙 뭐 손가락질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여실히 그런 것 같은. 상황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는 네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인지한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은 딱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믿거든 세상을. 그러니까 그 말씀 뭔 말입니까? 그 올바른 보고가 올라가서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예. 자기가 본 유튜브 이것만 믿는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한테 네네. 진보 유튜브 보여줘 보세요. 예.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아, 못 보시겠죠. 안 봐요, 안 봐. 화내요. 네. 아. 격노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 자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성, 그 이재명 대표 그 목에 네, 칼 찌른 놈 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 네. 그 테러리스트죠, 살인범이죠, 살인범. 네. 이 놈이 그렇게 그 뭐 정광훈 따라다니고 거기를 애국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구 유튜버에 이렇게 경도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네. 이렇게 구구 유튜버에 경도되면은 위험한데. 그럼 엄청난 짓을 네네네. 진짜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 진짜 목숨을 잃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총선이면 지금 네. 이거 난리 나는 건데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그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극인 거죠. 와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야, 진짜. 우리가 정상인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100만이 서명했으니까 네네. 좀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정상인의 경우에 예. 이제 그런 예측이 가능한 예. 거고요. 윤석열 같이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런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제가 총선 전에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총선 직전에 윤석열이 갑자기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야 윤석열이 여기서 만약에 뭔가 뭐 경제개발 뭐 관련된 뭐 이런 막 갑자기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거를 제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딱 대국민 다 모아. 네네네. 아 그걸 보고 선생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야 이거는 진짜 네. 생각이 없구나. 답이 없어요. 아, 지금 이런 그런 네, 거래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네. 박정희하고도 다르고 전두환하고도 다릅니다. 완전히 눈치를 보지 않는 네네네.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구구 일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오. 뇌수술에서 이렇게 보면 일배 이렇게 써 있을 거 돼요. 아내가 예. 일배. 예. 아, 손가락에 왕을 써 놨지만 예, 그렇죠. 여기 안에는 지금 일배라고 써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꽉 차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 아,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엄청 그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예.
이번에 그 확성기 사태 혹은 남침 사태 뭐 이런 건데요. 6월 9일 날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바쁜 하루였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시간대별로 막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6월 9일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내려왔다고 올라갔다 20-3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네.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아직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남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바로 치면 남침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돌려보냈어요. 네. 근데 이걸 발표를 그날 안 하고 이틀 있다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6월 9일 날 새벽에 대통령실 800m 앞에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해가지고 야 우리 확성기 틀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12시 반에 북한에서 20여 명에서 30여 명이 50m를 내려왔다 갔다는 겁니다. 네. 뭐 꽃갱이 들고 삽 꽃갱이 삽 그리고 들고 일부는 무장 무장도 하고 네. 무장하고 선생님 내려왔으면 쏴야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을 했대요. 네. 근데 우리 그 저 뭡니까 9.25 군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바로 조준 사격을 해야 된대요. 이때는 내려왔으면.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후에 신원식이가 확성기를 빨리 틀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시에 틀었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 오늘 오전까지만 오늘까지만 날리고 안 날리려고 그랬는데 네. 확성기 틀어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날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두 개 다 확성기도 들고 전단도 뿌리면은 이거 새로운 대응할 거였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바빴던 9일 하루의 일 하루의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 저희가 몰랐어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급박했던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제 또 내려왔었죠. 네, 18일 날. 네, 18일 날 20m인가 또 내려와서. 네, 똑같습니다 거의. 경고사... 아, 20m? 좀 다르네. 그럼 오전에는 50m고. 30m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경고사격 아, 그럼... 또 경고사격 받고 돌아갔어요. 아, 30m까지 더 안 내려왔으니까 뭐 조준석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뭐 이게 지금 이제 몇 가지가 굉장히 좀 무심스러운데 선생님.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의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네. 아,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거 바로 사격을 했어야 되지 않냐. 즉각 끝. 즉각. 선, 아 그러네 즉시 강력히. 선조치 후보고. 끝까지 선조치 후보고. 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보란 듯이 밖에다가 네. 이거 봐라 북한이 막 내려왔다 우리가 지금 이걸 처음 물리쳤다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정상 아니냐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이걸 합참이 뭐라고 발표를 해주냐면은 그것도 이제. 그냥 뭐 길을 잃고 실수로 내려온 것 같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경고 방송 하니까 넘어갔다고. 네. 야, 이거는 군대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설득력도 좀 없죠. 네. 왜냐하면 20-30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정도면 소대 병력이거든요. 예. 소대가 넘어온 건데요. 큰 거예요, 선생님. 20-30명이 큰 겁니다, 진짜. 근데 소대가 단체로 길을 잃기란. 단체로 길을 잃는다. 매우 어려워요. 아, 실수로 길을 그렇죠. 잃는다는 것은.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쪽 지리를 잘 모르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아니, 그 저보고 저 부대에서 네. 제가 초소 근무하는데 그 초소에서 길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신병이. 아, 신병이 네. 아, 처음 왔는데. 헤매가지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20-30명이 다 길을 잃고 같이 내려온다? 네, 그 말 자체가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네. 그 말이 안 되고 일단 네네. 길을 잃고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봐야 네네.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왜 이제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네, 네. 조준사격 하는 순간 전쟁이죠. 그래서 안 했다. 대응사격을 할 테니까. 네. 대응사격 하게 되면 이쪽도 더 하고 불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바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면서 돼서 네. 조준사격을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그 순간에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그 병사들과 지휘관들 우리 군 네. 우리 군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야씨 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내려오는데 어떻게 야 일단 경고 쏴 임마 한번 쏴 방송하고 야 조준석이 이렇게 는 말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장 지휘관이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어렵죠 있죠. 이거는. 그럼 제가 보기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위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신원식이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선생님. 네, 그 신원식이가 그래서 짜자 붕짜면서 하늘에 쏘니까 돌아가 하늘에 한번 쏴보고 돌아가면 냅더라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 신원식이 만약에 거기서 조준사격하라면 했겠죠.
그러니까 네. 최순실이 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게 그러니까 엊그제 내 또 내려왔는데 또 사격을 안 했다.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군대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미 네네. 건드리지 말란 명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아. 예, 그런 게 이제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 확성기 방송도 왜 2시간만 했냐 이것도 참 의아한 거 같아요. 그거는 그때 많은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예, 예. 제가 한 가지 가능성으로 미국이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확인이 됐어요.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예. 아,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 순간이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걸 자백했죠. 아, 자백을 한 거군요. 거의. 네. 그 말씀이 이제 그 주한미 대사 인 그 필립 골드버그죠. 네, 골드버그. 그 사람하고 이제 유엔 사령관. 네.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네. 이제 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면은 모자를 세 개를 줍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가 하나 있고요. 네. 유엔군 사령관 모자가 하나 있고 네. 한미연합 사령관 모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야, 이 모자 세 개 좋겠어요. 그 세 개를 다 같이 써요?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이번에는 신원식 만났을 때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유엔군 사령관으로 모자를 세 개 챙겨 갖고 들어가서 말할 때 이제 신원식한테 유엔군 사령관 모자 딱 쓰고 얘기하다가 벗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쓰고. 야, 이건 뭐 개 코미디언인데 이거는. 자, 뭐 어쨌든 그랬을 만났습니다. 뭐 농담인데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미국이 네네. 막았다는 게 거의 확실히 드러나죠. 아, 예. 그 만나가지고 이제 필립 골드버그는 좀 너무 위기가 고조된다. 좀 안정화돼야 된다. 네네네, 이런 그랬죠. 얘기를 했고요. 그 유엔군 사령관도 확성기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사에서 유엔사 이게 유엔사라는 게 사실 유령 조직이죠. 유엔에서는 지금 그런 자기네 없다. 사령부가 아니라는 네,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그 유엔사에서는 이거 확성기 튼 거랑 북한에서 내려온 거 이거 조사해야 된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 내려온 거 자기들이 조사할 수가 없을 거고요. 조사 못 하죠. 결국은 확성기 조사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얘기죠. 예, 선생님 이제 궁금한 그런 겁니다. 갑자기 확성기 2시간 좀 들었다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막 고위급 아닙니까 지금? 네네네. 왜 이러는 거죠? 자, 우선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왜 발끈했을까? 네네네. 지휘 체계를 무시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신원식이 일단.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2015년에 확성기를 틀 때, 네. 그때는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를 하고, 네네. 거기서 나와가지고 확성기 설치 장소, 방송 시간, 방송 내용까지 검열했대요. 아, 내용까지? 네, 너무 센 거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까지. 정말 BTS 음악 튼 거냐?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검열해서 네. 오케이 허락을 해줘서 틀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네. 아, 사전에 다 검열을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유엔사 관할이니까 비무장지대는. 네. 그래서 했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이번에도 사실상 방송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절차를 따랐어야 되는데. 네, 예. 신은 씨가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 발끈한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유엔사 예. 사령관 입장에서, 뭐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네. 확성기 방송이 시작돼서 그걸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옷 입고 자고 있는데 네. 전화 와서 미사일 떨어져요. 뭐 이러면 네. 이제 황당하잖아요.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이놈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해야 하는 거지. 네네. 누가 지 마음대로 틀래? 아하. 이런 분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혼을 낸 거예요. 뭐 네. 야, 머리 박아 자식아 이러면서 또 할래 안 할래. 네.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럼 살려줄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하. 아니면 진짜 열받으면 좀 있으면 신화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붕자자 네. 붕자 될 것 같아 다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놈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하.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예, 예.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허락 없이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이게 확성기 방송이니 망정이지 총격 사건이든가 예. 서해에서의 어떤 네. 도발 사건이다. 네. 이런 거를 윤석열이 저지를 때 그걸 일일이 미국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하지 못한다. 어떻게 사고를 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군의 운명, 네, 처지. 네. 이것도 이번에 드러났죠. 네. 네. 막으니까 막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한국이 전직 국가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아하. 진짜 식민지라는 비난을 받아도 뭐 반박하기 어려운. 네.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이번에 확연하게 또 드러났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 방금 그 말씀에서 조금 이제 의아한 것은 미국이 윤석열 침실까지 도청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저 걔네 그 NSC 애들이든가요. 하여튼 그 대통령실의 그 아주 핵심 인물들 세 명의 통화 목록이었던가. 뭐 대화를 완전히 그대로 녹취를 네.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다 도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도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종섭이랑 그 저 통화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뭐 일반 폰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다 도청을 할 거고. 근데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신원식 정도는 다 도청을 할 텐데 이걸 네. 그냥 놔뒀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미국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아하. 그걸 반대했으면 NSC에서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다는. 그리고 그러면요. B라도 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아, 그 B라든 확성기든 다 미국은 승인을 했다. 했어요. 했는데. 했는데 하려면 시점을 얘기하고 해야지. 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거군요. 지금. 일단 한다고 선포해 놓고 있어 이거지. 아.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야, 그날 윤석열이 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물풍선이 와서 네, 용산 네, 근처에 네.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애가 막 노발대발했다 그러거든요. 예. 이게 뭐냐 이게 이 자식 가만두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사실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800m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네. 큰일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막 흥분하니까 신원식이가 아. 그러면 아니야 오늘 틀어버립시다. 네. 붕 짜자 붕 짜. 아, 뭐 미국 생각 안 난 거예요. 그 당시에 형님 생각만 난 거예요. 윤석열만. 아 시점은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야, 일단 틀어 이런 거. 아, 미국한테 가서 허락받고 귀찮잖아. 막 이제 그냥 아. 틀어. 틀은 거죠. 아. 미국에서 딱 보니까 야. 뭐냐 이것들은 이래가지고선 지금 조사한다는 게 왜 어떤 절차를 거쳐 시작해야 되냐를 아.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하는 거군요. 왜 니네 마음대로 틀었냐 이거죠. 네. 그리고 무슨 내용 틀었냐. 정말 BTS 막 틀은 거냐. 막 그런 거 이제 조사한다. 이게 압박이죠. 아. 꼼짝못하게 손발을 얽어매려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런 어떤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네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뭐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금 그런 네.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지금 네. 진짜 윤석열한테 작전 통제권 없으니 망정이지. 어? 작전 통제권이 있었다가는 이거 진짜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 네. 이런 얘기가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나와요. 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네. 아, 근데 선생님 말씀은 그런 건 아니다. 미국이 막아주는 게 아니다. 네. 아. 지금 막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시점을 보고 전쟁을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주관 주도적으로 해야지. 아. 윤석열이 사고 쳐서 네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렇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발로 전자레인지 누른 거군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넌 전자레인지를 그냥 누르면 어떻게 지금? 맞아. 돌릴 거지만 내가 나중에 돌릴 건데 이런 거. 내가 너 고기도 안 넣는데 자식아. 네. 그걸 눌러? 널 넣어버린다 뭐 이렇게. 아, 고기. 네 오늘은 뭐 우리 저희들이 나라가 개판이다 보니까 아, 지금 개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 진짜로 긴장 완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네. 8월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돼요. 아. 8월 달에. 8월에 있을. 8월에 핵 공격을 네네. 가정한 핵 공격 연습 훈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네. 한미가 네. 일본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한미가 명백하게 이것은 핵 공격 연습이라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성명서 계속 나왔죠. 예, 가만히 예. 안 있겠다는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야 이게 완화가 되는 건데 지금 흐름의 추이로 봤을 때. 네. 근데 대북 B라도 날리도록 했죠. 확성기 방송도 일단 승인해놨죠. 그다음에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날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죠. 그러니까 한다면 내일이에요. 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아. 8월까지 끊임없이 군사훈련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북쪽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공중정탐 네, 네. 정찰 지금도 하고 있는 네, 네. 그것들 중재해야 되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뭐 긴장 완화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 저는 조금 신기하게 본 것은 이 필립 골드버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손 중에 큰 손인데요.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가 중남미 쪽에서 이 그 나라 전복시키려고 네, 반정부 세력들이랑 내통하고 막 이러다가 쫓겨난 그런 네. 아주 공작 정치의 달인. 네, 달인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한국에 온다면 별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드러나더라고요. 네, 네. 야, 얘가 엄청 급했구나. 보통 안 드러나는 애인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왜 이렇게 급했나 이번에. 전향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북한이 그 2, 30명이 내려왔다 간 게 이게 네.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뭔가 미국은 아는데. 미국은 느낌이 오는데. 미국은 봤는데. 네. 남쪽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네. 있죠. 그 미국의 입장은요. 사실 전쟁이 터져도 네네. 자기들이 전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좀 뒤로 빼려고 하는 거죠. 네네. 중국하고 네. 싸우기도 부족 힘이 딸리기 때문에 네네. 한국하고 일본을 어떻게든 더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그것도 정말 열받습니다. 네, 둘이서 상대하게 하는 쪽이거든요. 자기들은 네. 뒤로 빠지고. 아하.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전쟁 터지면 골치 아프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전쟁 터지면 주한미군 기지만 빼고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미국은 자동 개입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좀 만들어 놓고다 자기들이 네. 빠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일본이 상대하게 해놓고 한반도는 그러고 전쟁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8월을 보고 있는 모양이네 미국이 진짜. 제가 방금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미국이 지금 공들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는 빠지고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서 지금 북한이랑 전쟁을 시키는 걸 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지금 이제 이번에 8월에도 한미일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미국이랑 하는 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있거든요. UFG인데. 네. 미국이랑 일본이 하는 게 뭐 킨 엣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랑 이 프리덤을 합쳐가지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훈련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미 해상에서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고 한미일 훈련을. 이 프리덤 엣지 훈련을 이번 달 말에 6월 네. 말에 지금 이제 예행 네. 연습을 한답니다. 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네. 결국 8월을 뭔가 얘들이 내다보고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확성기랑 이거 니들이 함부로 빨리 하면 어떡하냐. 전직 터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0월 위기설을 흘리잖아요. 네, 네. 10월 위기설 흘리죠. 계속.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터지면 고무렵쯤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싶다는 얘기다. 네, 그때쯤. 아, 그건가 이제 그 대만 전쟁을 중국에서 2027년에 할 거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지들이 하고 싶은 거다 그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때쯤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야. 하고선 자기들이 자극해서 시작했죠. 네. 아, 그런 거군요. 저는 이번에 가장 그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 붕짜다 붕짜가 이제 6월 12일 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이자 유엔 네. 사령관이 왔습니다. 폴 러케메라고 와가지고 이게 따져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비밀회동을 한 건데 네. 언론 보도 이게 흘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야, 저 그 러커메라가 가가지고 내 혼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발끈 야 씨 무슨 혼나 우리가 무슨 혼나 네. 야 그리고 우리가 저 동맹국의 상급자야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당당한 나라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네 맞습니다 당당합니다 신원식 훌륭합니다 잠깐 이제 그랬겠죠 그 러커메라한테 저 유엔군 모자 벗으시고 네. 그 한미연합사령부 모자 좀 쓰실래요 그 쓰자마자 제가 위인데요. 아니 한미연합사로 치면은 아 그런가요? 한국이 위인가요? 미국이 위 아니요? 한미연합사면은 네, 미국이 위인데 네. 이제 명분상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네. 자기는 한미 동맹의 네. 장관이잖아.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에 형식적으로 자기가 위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걸 누가 위라고 해줍니까? 저는 선생님 이거 진짜 웃겼습니다. 코미디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뉴스 같았어요. 저는 네. 야 우리 붕짜다 붕짜 이렇게 당당한. 네. 그러니까 신원식도 좀 쪽팔린가 봐요. 이거 쪽팔리게 그러는 거죠. 네,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수모를 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랬겠죠. 제가 선생님 만들어 무릎 꿇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머리 박고 뭐 별거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의아한 게 5월 30날인가? 지난달 말에 만났어요, 두 사람이서. 그렇죠. 근데 이것이 급하게 다시 만난 거거든요. 너 이 새끼 머리 박고 있어. 네네. 이러고서 갔을 수 있죠. 아. 가자마자 막 네. 조인트 까고 얼차려 하고. 조중동에서도 계속 이제 윤석열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3일날 칼럼을 썼는데요.
윤 대통령 꼭 축하전 돌려야 되냐. 네. 그래서 30날 있었던 그 국힘당 그렇죠. 워크숍에서 네. 의원들에게 술잔 돌리고. 네. 워퍼꽃도 여기서 한 건가요? 나오면서. 워퍼꽃도 나오면서. 예. 근데 이날이 그 저 연결식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 저 훈련하다가 네. 안타깝게 사망한 병사. 사망한. 네네. 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비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동아일보가 꽤 좀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즘 조중동은 윤석열만 보면은 그냥 미칠 것 같은 건 기분일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야 저 자식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아. 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거. 네. 저놈이 지 혼자 죽으면 좋은데 네. 우리까지 다 끌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이런 두려움 위기의식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깨는데 예, 예. 그보다 더 미몽에 취해 있다. 아. 정신이 혼미한 듯하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미몽은 그거잖아요.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망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망상에 취해 있다. 아하. 이게 이제 미몽이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조금 있으면 탄핵당할 텐데 네. 술 처먹고 좋아하잖아요. 아. 계란 말고 네. 거기서 이제 국민들도 약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겠죠. 동아일보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미몽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진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 윤석열이 저게 왜 저러지 저게. 네. 그랬더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쳤다는 얘기지요. 네, 네. 네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네 그럼. 아 정신이 혼미하다는 게 그럼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아니 우리가 지금 싸대기 방송에서 지금 얘는 정신병자다 얘기한 건데 동아일보에서까지 고급지게 얘기한 거군요. 미몽에 제가 취한 동아일보 진단. 윤석열은 정신병자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 자식이. 아, 이 정도면은 동아일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한번 싸워야 되겠죠. 네,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윤석열을 화이팅 해야죠. 아. 자, 그럼 또 동아일보 더 싸우겠죠. 네. 네 뭐 보면 할 겁니다. 조선일보랑도 싸워야 될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식으로까지 썼겠어요. 화가 많이 나있다. 네, 정신이 혼미하네. 아, 정신... 뭐 미몽에 취해 있네. 와, 그러니 이걸 보면 정신병자다. 이 사람들도. 아하. 아주 미치고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네. 차부터 보수가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는데 어허. 얘네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신경 안 써요. 조중동은. 아.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되면 그 속에서 되는데.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되면 되는데 지금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놈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뭐 상관 안 하겠는데 아. 기득권 세력 소위 극우 보수 세력을 다 절멸시키게 생겼으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죠. 하는 집마다 그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조언도 안 듣잖아요. 충고를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위기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그 같은 사설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수산물 판매대 가가지고 윤석열이 네, 네.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 네. 라고 했던 그 말을 얘기를 이제 거론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 얘기도 무섭죠. 제정신. 아 그래 야 그러네. 야 이게 역시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봐야 이게 제대로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돌았다. 돌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아니 정말 제정신이라면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왜 자꾸 네. 그 연찬회 같은 데다 왜 술을 갖다 놓냐 자꾸. 그러죠. 그 술에 네. 환장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죠. 술만 보면 술만 보면 침이 질질 나고 막 이제 멍게가 떠오르고 안주를 보면은 술이 떠오르고, 술이 떠오르고 술을 보면 안주가, 안주가 떠오르고, 떠오르고 침이 질질 나오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신랄하게 까는 거죠. 술이나 처먹고 정신이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거죠. 정말 아니 이게 비정상인데 그죠? 아유, 뭐 알코올 중독자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보니까 이 논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거를 사전에 그 술들을 치웠어야지 정상이다. 네. 그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다 연결하면 미쳤다 이놈. 미쳤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국힘당도 정상이 대통령실도 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제정신을 잃었다. 제정신을 정신이 잃었다. 혼미하다. 미쳤다. 미몽에 빠져 있다. 미몽에 빠졌다. 다. 근데 선생님 이게 역대 그 전 세계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술에 쩌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옐친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옛날에 좀 많이 먹었죠 옐친이. 완전히 술에 쩔어 있었다고 네, 네, 그런 네, 얘기가 네. 들었던 네, 거거든요. 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뭐 둘이 닮았어요. 옐친하고. 몸집이 그러네 진짜. 몸집이 푸짐한 게. 예. 어.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할 때도 술을 먹었다 그래요. 옐친은. 예, 예. 윤석열은 아직 기자회견 할 때 술을 먹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먹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프랑스에서 그때 그 엑스포 할 때였나? 뭐 맨날 지각하고 늦게 오고. 네네. 국제행사에도. 시간을 못 지키고.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 뭐 저 유튜브에 떠돌아 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정방? 센 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 수정방을 갖다 놓고 그냥 뭐. 엄청나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아,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최혜병 특검 관련된 최혜병의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뒤덮으려고 했는데 막 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이랑 이종섭이랑 세 차례 통화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이게 또 간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네, 한남동에서 했다라는 소리 있습니다. 예. 한남동에서 한 거는 기지국은 맞고요. 확실해요. 예, 그건 확실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윤석열이 한 거냐 김건희가 한 거냐 그렇죠. 이런 걸 좀 있는 거죠. 설랑설레가 있죠. 네.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경로설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윤석열이 세 번을 전화했고 네네. 그것을 전후해서 박정훈 대령이 해임됐고 네네. 또 줬던 걸 뺏어왔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제일 나쁜 거죠. 줬던 거 뺏는 게. 처음부터 안 줘야 되는데. 네. 네. 아, 그 이종섭이 그 다 사인해가지고 잘했네. 수사 네. 잘했다. 네. 그 발표회 가서 그렇죠.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뺏어온 거죠. 뺏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짓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전후에 이 전화통화 세 차례와 관련해서.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윤석열이 여기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라는 네.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그동안 왜 이 특검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드러난다. 예, 특검을 할 경우에 바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한남동 전화한 사람이 김 씨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혀질 경우 네. 김건희다. 그러면 뭐 자기 주인님까지 다치게 되잖아요. 다치게 되잖아요. 네, 파블로프의 개로서는 힘든 일이겠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죽도 네. 죽어도 주인을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런 거 이유 때문에 아마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네. 쪽으로 생각하겠죠. 예.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 거부하고 이런 게 터지면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자꾸 뭐가 많이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제 막 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나무로 치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 서서히. 예, 서서히 지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때도 결정적인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네네네. 뭐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만약에 네. 터진다고 하면은 뭐 끝장날 것 같은데요. 끝장나죠. 한두 개만 네. 더 터지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실제 지금 뭐 여론조사랄지 그 반감. 반감이 지금 70%가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정도면 사실상 이제 뭐 거의 탄핵 분위기인데요. 네. 박근혜랑 똑같은데. 그리고 뭐 거리에도 지금 집회할 때마다 사람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 때는 한 20만 가까이 나왔다는 설이 네, 있어요. 네. 대략. 그러면 뭐 한두 개만 더 한두 개만 더 터져서 물꼬가 열리면 네. 뭐 10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야당이 좀 잘 싸워주는 거, 네.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국민항쟁밖에 없네요, 선생님. 국민항쟁을 해야만 헌법재판소가 네, 네. 쫄아서 네.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단일 대오라고 칭찬했는데요. 윤석열이가 단일 대오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 국방부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이거 좀 국방부랑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좀 결자 해제해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한 몸을 거부하는 건데요. 네. 뭐 국힘당 내에도 두 부류 정도가 있겠죠 사람들이. 예. 하나는 정신적으로 미몽에 빠져 있는 정신적으로 혼미한 혼미한 하자가 있는 인간 비정상. 예,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흥분해서 아. 다 잘 될 거니까 나와 믿고 따라와. 네네.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아하.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국힘당에다가 네네. 걱정하지 마라. 108석이면 많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황우여가 직접. 황우여가 직접 얘기를 했죠. 황우여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죠. 108석이면 많은데 왜? 그게 윤석열을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아.
자, 만약에 윤석열은 그럴 생각 안 했어요. 아. 총선 참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180석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큰일 거다. 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황의하고 그게 얘기해줘. 아. 180석이면 많다라고. 네네. 하면. 당장 머리채 잡히는 거죠. 일반시키야. 이 자식이 어디서 뭐 헛소리를 짓거려.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황우여가 이름도 잘 안 나오네. 이름 이상해서. 네. 황우여가. 선생님 우려라고 하셔도 돼요. 아, 아주 황우려. 우려스러운 놈이에요. 황우려가 108석이면 많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흡족해야 하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반영된 거군요. 그러면 근데. 윤석열은 이 정도 의석으로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벅벅긋하고. 네. 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의 목적은 다수당이 아니고 의회 장악일 것이다. 의회 장악이다. 네. 그래서 자기 세력 손안에 놓고 이미 시각에 쿠데타나 네. 뭐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의회를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백발석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휩싸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같이 그때 맥주에서 술 처먹고 막 구호외친 놈들. 네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떠든 놈들. 네. 근데 개 중에는 또 그래도 덜 혼미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술이 좀 덜 취한 사람들. 네, 다 같이 혼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 덜 혼미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덜 혼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미친 거죠, 저것들이. 아, 이게 지금 이러다 큰일 나는데 우리. 배가 지금 침몰해서 물이 막 새 들어오고 좀 가라앉고 있는데 위에서 미친 듯이 춤추면서 출판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여기 같이 있다가 그냥 다 죽겠구나. 아. 아까 조중동지처럼. 예. 김병태 같은 사람이 이런 거지 않나. 야, 너희들끼리 죽어 그냥. 나는 살고 싶어. 야, 이러단 다 죽어! 다 이런 죽어. 거군요. 그렇죠. 너희들이 다 죽어라. 네. 나는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게. 네네. 뭐 흐름이 가속화되면 더더욱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올 거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스모킹 건들이 그 자체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박정희 따라서 석유 자꾸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박정희가 그러다가 뭐 맞았는데 뭐 맞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술 먹다가 네. 자기 측근에게 네. 네. 뭐 이 그런 꼴들을 당하지 않겠는지. 네. 그런 뭐 네. 그것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박정희 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나랑 개판입니다. 뭐 개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개판이 없죠. 네, 아니 국견 받고 뭐 애완견 논란 지금 벌어지고요. 네. 또 똥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걔들은 검이라기보다는 견이잖아요, 걔들도. 그렇죠, 견이죠. 똥견들이지 않습니까? 똥견이죠. 네, 똥개죠, 똥개. 똥개.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나라가 개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예, 하나씩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안 들어오길 바랬는데요. 네. 안 들어와도 문제고 돌아와도 문제고 그렇죠. 윤석열. 네. 예,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네. 예. 근데 이제 나가 가지고 윤석열이 발언한 대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어떻게 좋아했을까요? 21%에서 26% 올랐는데요. 뭐 오르면 흥분하고 네. 조금이라도 아. 떨어지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네. 네. 윤석열은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안 보이면 오르네. 지지율이 사고 안 치면. 네.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아예 감옥으로 보내면은 가장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아, 이제 확 떨어지죠. 아, 그런 거죠. 확 떨어진다. 지지율이.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그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네. 이제 한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네. 그쪽도 갑자기 그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민생이 어렵고 아, 국내 문제가 어렵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 뭐 관련된 뭐 의료 파업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때 그랬던가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제 기억에 이제 민생과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민생과 평화. 네. 사실 이번엔 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민생 난리 났고요. 난리 났죠. 예. 사실 그 전쟁 위기도 뭐 저 확성기며 그 오물풍선 뭐 이런 게 전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더 심각했는데 왜 나간 거지 이번에는? 김건희가 가져온 거 아닐까요? 아, 나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그렇죠. 네. 외국의 구경 콧바람 좀 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된 건데 지금 대통령. 너 대통령 내가 시킨 이유가 뭐냐? 까먹었냐? 한번 나갔다 오자.
네. 뭐 이렇게 해서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 네. 나간 사이에 뭔 짓을 하려고 지시해 놓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뭔가를. 예. 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이재명을 처리하라. 수원지검에다가 네. 갔다가 이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아하. 또는 뭐 야, 확성기 틀어 해놓고 나갔을 수도 있고. 네, 네. 다만 이제 그거는 뜻대로 안 되고 두 시간 만에 껐지만. 네. 뭐 그런 등등 있을 수 있죠. 아. 아니,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워낙 미신 뭐 무당 이쪽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네, 네. 뭔가 한국에 없을 때 이쪽에서 일을 쳐야. 네. 어, 그래야 뭐 괜찮다 이런 혹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뭐서 길일에만 나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뭐 손 없는 날 이럴 때요? 네 그런 날만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뭔가 귀신의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데 사는 건가?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그래봐야 선생님 26%라고 해봐야 정말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네 30%도 되지 않는 거고요. 네 30%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보통은 지지하는 지지층의 네. 비율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0% 받은 건 하나도 그 내세울 만한 게 못 되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분열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네. 싫어하는데 대안이 없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창피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30%가 안 되고 이러니까 어 지금 뭐 이제 기시다로 아주 이제 그 지지율 동맹인데요. 네. 어 기시단 더 떨어졌어요, 선생님. 19%죠. 아 윤석열 서운하게 혼자 가면 어떡해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분발해야 됩니다. 아 윤석열이. 네. 기시다. 아, 진정한 친일이라면. 아 형님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기시다가 어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네. 어 최근에 언론들 보면은 그 이제 맞은편 민주당 이편 민주당인가요? 네. 그쪽 그 당수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그 정도로 좀 넘겨줘야 되는 때 아니냐?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는 이걸 두 가지로 뚫으려고 한답니다. 네. 어 하나는 이제 북한. 네. 그걸로 하고. 회담. 예. 네네 회담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라인. 라인. 예. 어 근데 지금 이제 라인은 강타를 지금 본격화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네. 어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 다 빼버리기로 네.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몽골에서 북한이랑 비밀 접촉을 또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선생님 좀 기시다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선생님?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일 문제에서 성과를 내면 네.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성과가 나올 가능성 별로 없지 않을 싶어요. 네. 아니 김여정 부부장은 안 만나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고 했을 때 만났다는 것은 아. 일본이 꽤나 저자세를 보였다는 건데 아. 양보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보따리를 많이 가져갔군요. 그렇죠. 오. 그리고 사실 일본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북과 교섭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분석이 다들 어렵더라고요. 네. 네. 다들 이제 뭐 일본이 알아서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세 분석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하대요. 그렇죠. 다 미국이 시켜 사는 거다 이렇게. 그럼요. 미국의 아. 허락 없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네, 허락 그러면. 없이 하면 바로 난리거든요. 아. 옛날 가네마루처럼.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쪽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아. 지금. 네네. 왜냐면 아. 대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좀 파악하고 아하. 또 슬슬 뭐 간을 좀 보면서 네, 자기들 네. 의견도 전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의향이 있는데 대화를 좀 하자. 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기시다를 통해서 예. 북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그걸 모르고 받을 것 같진 않고요. 예, 예. 예, 시간 끌기라고 볼 건데 아하. 결국 한번 만나서 뭔 얘기나 하는지 드러나보자. 드러나보자. 아, 얘들 꿈꾸기는 아, 뭔가 네.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큰 성과를 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아. 봐야 되겠고 만약에 크게 성과가 나온다면 네. 미국이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봐야 돼요. 아. 대북 관계에서. 네, 네. 이러면 이건 그 대사건이죠. 아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접촉에서 예. 성과가 크게 나온다. 실제로 네. 뭐 수교까지 간다랄지, 네 그렇죠. 뭐 당시에 식민지 배상을 한다. 네. 이렇게 갔을 때는 미국의 그런 대북 정책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이거는. 결정했다고 신호를. 봐야죠. 결정했다고 아, 봐야죠. 그럴 수도 네.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까지 봤을 때 약간 간 보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지금 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본을 보내서 방향전을 하겠다고 통보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아, 지금 뭐 사실 전쟁 훈련 같은 거는 좀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열받는 것은 이 라인 강탈입니다. 네. 아 정말 이건 너무 열받는 것 같아요. 네. 아, 윤석열이가 지금 작년 3월 1일 3.1절 네. 그때 뭐였습니까 기념사였습니까? 네. 그때부터 뭐 되도 않는 말을 하더니 지금 일본한테 완전히 저자세로. 네. 무슨 뭐 옛날에 뭐 침략했던 뭐 그런 때랑은 다르다 지금은 뭐 협력해야 된다 그러는데 협력은 개뿔 지금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협력했네요 뭐 보니까 아. 라임을 상납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이 일본한테 네. 협력했다. 네. 아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네네. 한국은 패고 북쪽한테는 빌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같은 한민족인데 너무 다르게 대하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자세로 나가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 나 진짜 창피해가지고 네. 진짜. 이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네. 약해 보이면 밟아요. 아. 유성일이랑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통하나 이놈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 자, 그래서 한국은 윤석열을 제끼지 않는 한 네. 일본한테 끊임없이 퍼주고 장기적으로는 독도까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그 아니 라인 이건 정말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경제 뉴스 같은 거 그냥 네. 봐보면은 지금 뭐 AI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막 난리더라고요. 네, 주가들이 네. 미국이 경제는 그냥 다 망해가는데 네. 뭐 AI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이걸 지금 뺏어가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영토를 빼앗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전쟁이래 지금 일본이랑 네, 거기랑. 네 맞습니다. 이제 미래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을 얘들이 그 죽였던 것도 그게 제일 정말 열받았거든요. 정말 미래의 우리의 문화를 사실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빼앗아가고. 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진짜 이거는 완전 일본 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가가지고 국견을 선물 받았습니다. 왜 얘는 자꾸 이렇게 막 개와 관련된 걸 선물을 많이 받는 거죠, 선생님? 뭐 미국에서 예전에 블링컨인가요? 블링컨 네, 개목걸이 선물 받았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네. 신이 또 개목걸이를 네. 주셨죠. 네네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의 그 운명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개로서 살다가 네. 개로서 죽을 운명 이런 것이 암시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좀 심하게 해석하면 네네. 다른 나라에서 윤석열을 개 로 보는 이런 이제 무의식이 반영돼서 자꾸 네. 개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그 저 미국 갔을 때 그 노래 부를 때 말이에요 네. 뭐 아메리칸 파이 불렀을 때인가 진짜 네.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이 네. 정말 그 개 한 마리 그 재롱잔치 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애완견이죠 진짜 애완견 네. 나오네요 애완견 네. 정말 근데 그 윤석열이 그 개를 안고 그 김건희랑 같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만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친구랑 같이 사진 찍으니까. 아 동족과의 만남입니까 이거? 네. 아니 집에서는 개 취급 받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아. 개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일단 집에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거군요 그럼. 그럼요. 집에서 당해. 밖에 미국 가서 당해. 당해. 네. 뭐 여기 중앙아시아에서 당해. 중앙아시아도 당해. 아, 동족을 만나니까. 네. 옛날에 동물농장 보면은 네네. 김건희가 이렇게 개들한테 사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근데 보통은 부부라면 네네. 김건희하고 같이 서서 사료를 줘야 되지 않아요? 개한테? 네네. 근데 같이 앉아있더라고, 걔랑. 개들이랑. 저는 못 봤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야, 선생님 그걸 눈여겨보셨구나.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혹시 사려줄 때 윤석열이 받아먹더냐. 그건 안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안 나왔다. 근데 윤석열이 자기의 위치를 잡을 때 거기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개들이랑 같이. 야. 뭐 개를 사랑해서 꼭 그랬을까? 이건 그 심리학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들은. 그 서열이 분명하다면서요. 네, 분명하죠. 딱 지가 봤을 때 네.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딱 다르게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서열 2인 토리잖아요. 토리. 3인 윤석열.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윤석열이 네. 먼저 앉으면 막 토리가 짖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서. 토리 다음에 돌이다. 너 꺼져 시끼. 네. 내가 먹고 나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번에 좀 열받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 에코백을 들고 나갔는데 네. 거기 가서는 다른 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에코백 속에 있는 걸 꺼냈나요? 꺼냈습니다. 속에 있는 거를. 그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분석은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에코백 그 아 굉장히 조숙하게 네. 아 흰색 옷 입고 에코백 딱 들고 있던 이 모습은 간데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 들고 옆에 야 너 들어 하고 딱 가더라고요. 아니 그야말로 그 저 개 주인 같은 모습으로 다니던데 네. 이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보여주기 사진 찍으려고 든 거죠 에코백은. 나도 환경에 관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나 환경 보호주의자야. 개뿔.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전 세계는 지금 다 아리백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명품백으로 사로잡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